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다른 리액션 유튜버들도 지금 쏙쏙들이 영상들을 올리고 있듯이 저도 2024 MTV VMA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VMA 시청하시면서 어떤 아티스트들의 공연들이 좀 떠오르시나요? 오늘 분명히 저는 라리사, 블랙핑크의 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할 거지만 리사의 공연도 엄청나게 웅장했고 충격적이었어요. 옛날에 막 VMA 같은데 단골 손님으로 나왔던 막 비욘세 같은 아티스트들의 공연 보면 멋있다, 리안나도 보고 막 와 웅장하다 막 이런 생각 많이 들었거든요. 왜 아시아에는 이런 중량감의 디바가 없지? 엄청난 임팩트가 있는 디바가 없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K-POP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K-POP 아티스트들의 음악적인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 되다 보니까 블랙핑크의 리사 같은 멤버의 솔로 퍼포먼스가 멋있고 웅장함이 이제는 서양 아티스트들과 비교해봐도 뒤처지지가 않아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말 대단했죠? 물론 제가 오늘 리액션 비디오에서 다룰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또 하나의 최고의 공연이 58살의 나이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 LL Cool J, The GOAT 큰형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83년도에 데뷔 앨범을 내셨고 지금까지 활동을 쉬지 않고 하시거든요? 수십 년 동안 하신 분인데 그렇게 열정적인 공연을 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히트곡들을 부르는데 와, 제 어릴 적의 추억들이 막 주마등처럼 막 스쳐 지나가더라. 그냥 그분의 공연은 힙합계에서 최초의 저는 고트라고 불릴 만한 아티스트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넋을 놓고 봤습니다. 제가 BMA 최고의 공연을 꼽으라면 LL Cool J가 바로 오늘 제가 언급할 리사 이 두 사람입니다. 뭐 엄청난 화제예요. 사실 BMA가 끝나면 MTV 유튜브에 보면 이제 그 각 아티스트별로 퍼포먼스 영상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뭐 조회수는 당연히 리사의 영상이 엄청난 속도로 조회수가 올라가더라고요. 아 역시 대단합니다. 그리고 베스트 K-POP 또 부문도 수상을 했고 경사가 겹쳤죠? 저는 블랙핑크라는 그룹도 좋고 그리고 리사라는 솔로 아티스트도 좋은데 솔로 아티스트로 나와서 VMA에서 상을 받는다는 거는 진짜 이제는 솔로로서도 자리를 잡았다. 야 이제 아시아에서도 뭔가 비욘세, 리안나, 뭐 최근 뭐 테일러 스위프트까지 다 생각해봤을 때 그 아티스트들에게서 느껴지는 어떤 이름의 중량감, 그리고 밸류, 그리고 카리스마 이런 것들이 이제는 아시아의 아티스트들한테도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부터 리사의 뉴 음원과 락스타 퍼포먼스를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 곡 같은 경우는 저는 미래지향적이기도 했으면서 처음 들었을 때 딱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코스나 자라 같은 매장 음악? 쇼핑 자극하는 음악 같았어. 아 이거 훅이 아주 야무져. 제가 굉장히 이 곡의 훅을 너무 좋아합니다. 아우라가 느껴지지 가사대로. 뭔가 딱 보면 이 사람은 진짜 연예인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아요. 나 이런 리사의 퍼포먼스 보면 딱 그게 느껴져. 되게 퍼포먼스를 볼 때마다 격정적인 퍼포먼스를 하는데도 뭔가 우아해 보이고 춤을 되게 격정적인 춤도 쉽게 추는 것 같아. 그런 느낌도 들고 막 그래. 아 나왔다. 이거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십 명의 댄서가 함께하는 그 장관을 보잖아요. 야 이게 진짜 대박이었어. 아니 보통 이런 장관의 모습을 보는 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비욘세, 리안나,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대형 디바들, 진짜 미국 팝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초대형 디바들의 퍼포먼스한테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임팩트가 락스타한테 있다니까.
분위기가 달라지잖아. 아, 와, 저 락스타 할 때 리사 뒤에 그 별 모양의 조형물이 있잖아요. 와, 이게 진짜 멋있더라고. 근데 진짜 대단하다. 블랙핑크에서 다시 솔로 아티스트로 나왔는데, 와, 솔로 커리어가 BMA 수상이야. 아, 진짜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게다가 BMA의 메인 무대를 장식하잖아요. 진짜 이것도 너무 놀라운 것 같아. 저도 VMA 같은 영상들을 많이 보니까 아티스트마다 무대 규모를 딱 알거든요. 이거는 즐거움, 흥겨움을 넘어서 뭔가 경이로움까지 느껴지는 퍼포먼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K-POP 최고의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랩 기반의 음악을 만들어냈는데 그거를 이렇게 히트를 시키는 걸 보고 아직도 힙합은 살아있는 게 느껴져. 하이브 아니지, 그치? 이건 하이브 아니지. 예, 락스타 그 자체지. 저는 아티스트들이 자기 가사들마다 자기가 락스타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에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 정도면 락스타라고 해야죠. 에이시아에서 리사가 원탑이다 진짜. 뭐 지금 리사의 VMA 퍼포먼스 말고도 뭐 루세라핌이나 뭐 세븐틴 같은 아티스트들도 분명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리사의 퍼포먼스가 그냥 MTV VMA 다 2024 MTV VMA 퍼포먼스 다 싹 몰아놓고도 LL쿨J와 함께 저는 공동으로 넘버원 퍼포먼스였다고 생각해요. 리사의 퍼포먼스는 아우라와 블랙핑크에서 솔로 아티스트로 나와서의 패기? 뉴비기닝 같은 걸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LL쿨J 형님의 퍼포먼스는 83년부터 2024년까지의 미국 힙합의 거의 1세대잖아요. 엄청난 커리어를 정리하는 왕의 공연? 데프잼의 최초의 프랜차이즈 스타의 공연을 보는 느낌이라서 그냥 경이로움이었다. VMA로 정주행하면서 봤던 공연은 이 두 공연이 최고였어요. 그리고 좀 뿌듯하죠. 어쨌든 한국인으로서 블랙핑크 출신의 리사의 공연이 그 VMA 공연 규모를 보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티스트의 네임밸류별로 공연 규모가 달라진다고. 네임밸류가 작은데 그래도 VMA에서 공연을 할애하는 아티스트들 중에는 소규모 공연을 하거나 VMA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공연을 하는 컨셉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메인 공연이었고 엄청난 댄서들을 데리고 장관의 공연을 했다는 거. 최고의 K-POP 스타 중 한 명이 힙합 랩 기반의 음악을 가지고 와서 MTV VMA 메인 무대에서 그걸 보여준다는 거. 힙합 팬으로서도 좋죠. 저는 이런 디바들이 힙합을 더 많이 만들어주고 더 많이 히트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